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이승일 선생님이신데, 제가 사실 작년부터 제가 이제 더 트러스트 남성이라는 점에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다양한 형태에서 어떤 선생님께 의미를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어떤 양상부터 이제 이번에 양상이신데, 우리 예은이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같이 해보셨는데, 우리 승혜 선생님은 제가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제 힘든 시간이 없었는데 딱 하나 원칙이 있었어요.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. 절대 내가 갖고 있는 안에서 내가 이제 굳어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안에서 한다. 근데 이제 예은이하고 원대학 선생님이 있었는데 예은이하고 전화를 하다가 아 근데 예은아 첼로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아 누구 혹시 있을까 하더니 바로 옆에 있는 언니가 있는데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그 예은이 옆에 있었던 언니 우리 승혜 선생님이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보내주시구나 하는 게 저희가 문대엽 선생님이 약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약보를 다 만들었어야 되거든요.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승혜 선생님의 이성분은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호수까지 잖아요. 그래서 이승혜 선생님과 이승혜 선생님과 수만의 수완, 백조 그래서 이제 호수가에 잔잔히 떠있는 어떤 그러니까